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그라플렛을 이용해가지고 그라데이션 할걸 해볼 건데요. 제 손톱 좀 보세요. 제 손톱 진짜 웃겨요. 해보세요. 지금 관리를 안 해가지고 지금 그냥 연장해가지고 대충 한번 발라봤거든요. 퍽 보이세요? 완전 틀리죠? 이게 넓이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지금 콘팁으로 시술한 거거든요. 완전 납작한 손톱인데 이렇게까지 변해지고 진짜 못생긴 손톱 완전 환골탈태예요. 그러니까 이거 콘팁 나오고 그거 테스트 해본다고 그냥 대충 발라가지고 여기 이렇게 깨졌는데 훨씬 되게 편하고 제가 진짜 이게 스키점프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간 거 보이시죠? 완전 이렇게 솟아서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연장하기가 엄청 편해졌어요. 그래서 콘팁 사용 안 하신 분들은 콘팁 한번 사용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도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원장님 한 분 지금 또 오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모르시면은 제가 이제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또 이렇게 또 신경 써서 알려드리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라플렛으로 그라데이션을 할 건데, 자, 지금 여기 엄지에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쳐가면서 그라데이션을 할 거예요. 본사에서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에듀케이터끼리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치는데, 사실 우리가 사선 브러쉬로 된 걸 쓰잖아요. 이렇게 사선으로 된 거. 그렇게 되게 되면 얘를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거가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설명드리면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필수붓을 베이스로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베이스 없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일단 베이스를 발라서 색깔 그 밑에 약간 미경화가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얘가 그라데이션 하기가 되게 많이 용이해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할 수 있도록. 자, 지금 이렇게 결이 지는 건 상관없죠. 왜냐면 자기가 알아서 셀프 레벨링을 할 거고 또 지금 붓이 다 안 젖은 상태라서 자 지금이 보면은 이제 훨씬 결이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발라서 조금만 있으면은 이렇게 결이 없어져요. 자, 그런 다음에 바로 큐어 해주시면 되고요. 자, 브러쉬를 약간 이렇게 강아지 코 젖은 것처럼 약간 촉촉하게 이렇게 적신 상태로 그냥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빡빡 닦아가면서 하지 않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큐어를 했고요. 자, 흰색으로 하는 거 먼저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헤어샵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고객님 소리가 나는 건 양해를 좀 해주세요. 자, 지금 포니젤로로 하는 건데요. 이 통젤만의 그게 있어요. 포니젤로 7번으로 지금 이제 봄이 오니까 시작을 해볼 건데 포니젤로는 색깔이 이렇게 남기면서 하는 얘네들의 특이한 그 장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라데이션이 되게 쉽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양쪽을 같이 적시셔가지고요. 큐티클 라인 맞춰서 같이 이렇게 맞춰주고 가지고 내려오는데 자 이렇게 내려와서 자 내려오는데 다 바르지 말고 그리고 결이 져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결이 져도 상관없고 자 손톱의 3분의 2 지점까지만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 이렇게 두고요. 얘를 이렇게 덜어주세요. 쓰다가 남은 거 덜어주시고 그러고 딱 닦고 흰색 포니젤로 1번 이용해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덜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닦고 깨끗이 해준 다음에 얘를 번갈아서 이렇게 먹여주세요.
얘를 먹여주는 거는 최대한 브러쉬에 촉촉하게 먹일 수 있도록 하다가 반대로 안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하다가 잘 실수로 그래서 이렇게 편편한 곳에다가 이렇게 펴줘가지고 그라데이션을 시켜줘서 얘네들을 그라데이션을 해줄 건데 흰색이 밑으로 가게 해서 살구색이 위로 가게 하고 그래서 이 중간색이 나와줘야 돼요. 자, 요거를 한번 이렇게 쓸어주시고 이렇게 한번 쓸어주시고 그래서 중간색이 내가 요쯤에 나올 거다라고 표시를 한 다음에 얘를 자 조금 빠르게 섞어주시는데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치면 안 되고 가로로 쳐서 1-2mm씩 왔다 갔다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식혀주는 거예요. 그라플렛이 길이도 길고 되게 부드러운 모를 가지고 있어서 얘가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주고 나서 길이가 긴 손톱 같은 경우는 흰색은 조금 따로 해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묻은 살구색이 밑으로까지 다 내려갈 거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주고 나서 자, 흰색만 요렇게 해줘서 찍어줘서 얘를 약간 이렇게 펴주고 그런 다음에 밑에다가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렇게 쳐주면 그라데이션이 될 거고 그리고 이게 하다가 잘 뭉치신다 양이 많은 거예요. 양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하는 게 그냥 첫 번째 코트예요. 그래서 결이 져도 상관없어요. 통젤은 결이 져도 나중에 탑젤을 바르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는 제가 여기다가 덜어두고 얘를 이렇게 그라를 시켰잖아요. 근데 요렇게 반씩 이렇게 반씩 이렇게 덜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덜어서 근데 이렇게 하다가 약간 젤이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주황색이 묻어나죠. 이렇게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게 싫으신 분은 이렇게 덜어놓고 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자, 이렇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그라 자, 위에도 발라주고 해도 되는데 그라를 조금 한번 식혀준 다음에 해주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할 때 손님 손에 묻을까봐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밀어주면서 하시면은 조금 덜 묻어요. 지금 얘는 팁이니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손님 손에 할 때는 아무래도 피부에 묻게 되면은 그것도 막 다 닦는다고 시간이 또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뭐 시간이 된다고 하면 손에다가 하는 것도 한번 올려볼 거예요. 손에다가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양이 부족해지면 한 번 더 묻혀가지고 브러쉬를 눌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띄운 상태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큐어를 하고 한 세 번 정도까지만 쳐줘도 돼요. 두 번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세 번까지는 해주니까 조금 더 색색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자, 큐어한 거 그대로 나와서 결이 너무 많이 졌다 싶으시면은 이런 분은 레이어드 한번 하고 하셔도 돼요. 레이어드 한번 베이직 실이나 필수옷 가지고 한번 해주고 나서 해주시면 훨씬 좋아요. 자, 이렇게 위에 바르는 거 처음에 했던 것처럼 발라주고 자, 이렇게 해주고 발라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찍고 이렇게 찍고 그런 다음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라데이션. 약간은 보여드린다고 조금 천천히 했는데 할 때 이렇게 빠르게 터치해도 얘가 색깔이 남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되게 예쁘죠?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뭐 그냥 허니콤이랑 샤이니지만 조금 해주셔도 훨씬 예쁘죠? 자, 이렇게 하고 사실 손님들은 이렇게 하고 나서 조금 더 화려한 걸 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라데이션은 뭐 요렇게 해서 하얀 부분이 더 많이 나오게 아니면은 뭐 지금 살구색이 더 많이 나오게 이거는 다 원장님들께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죠. 조금 더 올려도 되고 내려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조절이 가능하시고 그러니까 그라데이션 되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마일드 샤이니지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제 요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올려도 되게 예쁘겠죠? 실린더 브러쉬를 이용해서 다 전체적으로 올리면 약간 너무 많이 파다 되는 듯한 느낌이니까 약간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으로 올려볼게요. 이거를 해서 실린더 브러쉬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약간 제일 진하게다가 놔두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으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 되게 은은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 할 때 좀 웃긴가 봐요. 저희 항상 거래해주시는 원장님이 저보고 재밌대요. 전 재밌는 성 그건 아닌 것 같았는데 뭔가 방송에 나오는 건 조금 재밌나 봐요. 네, 요렇게 그라데이션 살짝 올렸는데 잘 안 보이죠? 이제 탑재라면 되게 잘 보일 거예요. 이제 탑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재밌나요? 재밌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많이 진지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재밌나봐요. 여기다가 저희 자랑인 노나이프 탑재 이게 이렇게만 해줘도 여름에 발이랑 이런데 하는 것도 되게 괜찮고 그죠? 발에도 괜찮고 손에도 이렇게만 하고 스톤 아트 같은 거 해줘도 되게 좋잖아요. 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게 은은한 반짝이가 된 그라데이션. 이런 데는 약간 그런 너무 강한 펄을 하는 건 좀 안 이쁘니까 이렇게 은은한 그라데이션으로 하시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따라해보시고 제가 색깔 다르게 한 것도 있거든요. 뭐 보라색이랑 이런데 많이 만들어 놓지 못했어요. 요즘에 예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게 저희 아직 일한 지 얼마 안 된 선생님께서 하신 건데 되게 잘했죠. 이렇게 진한 색도 가능해요. 그래서 발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여름이랑 봄 준비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화려한 거 뭐 여기서 위에서 글리터 같은 거 떨어져도 되게 예쁘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많이 한번 만들어볼게요. 네, 저희 주문은 이쪽으로 주시면 되고요. 저희 여기 이사했어요. 그래서 네, 요 주소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모르시는 거, 궁금한 거 많이 여쭤봐 주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